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오케이 됐어. 어? 잠시만요. 아니 핵은 전부 다 잡힌 거 아니었어? 아니. 어린이 친구들 형들 노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핵쟁이 친구들 으들 어른들 노는데 어 꼬맹이들이 어? 어 라떼는 말이요 이런 사람들 없었어. 라떼는 말이요 핵을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히 잡힌 건 아닌 것 같아요. 핵이 없으면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 난 핵을 써야만 너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걸? 이제 본격적으로 GTA5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그리고 이거 팔아야 돼. 잠시만요. 저희 세팅의 차고에 자동차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걸 이제부터 튜닝한 다음에 팔아줄 거예요. 어 됐습니다. 이 상태로 할게요. 자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임 내 계정에 GTA 달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 망했네. 아 이거 못하는구나. 형 재밌는 임무 추천해주세요. 구습격이랑 신습격이 재미있어요. 그 요즘 나오는 패스비니 카스비니 어 요즘 것들은 어 돈만 많이 주고 어 재미가 없어요. 옛날 라떼는 말이요 무한타로 그게 진짜 재밌는 겁니다. 제가 저거트를 근접으로 때려볼게요. 안돼 내꺼야 내꺼야 내꺼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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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때려. 머리를 안 때렸는데? 알치가 안 눌려요! 알치가! 알치가 안 누르네? 아무도 몰래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겠습니다. 남의 집 정원에서 제가 놀게요! 하이요 반갑습니다! 하이요 반갑습니다! 오 여기 오시면은 복장이 바뀌어요. 이렇게 남의 집 정원에서 노는 게 정말 기분이 좋은걸? 물속에 들어가면은 다시 장비가 생길 거예요. 보시면은 장비가 생기죠? 나오시면은 장비를 벗고 그리고 들어가면 다시 장비가 생기고 그리고 나오시면은 장비가 다시 생기고 창조 경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장비 3개를 만들어놨어요. 저희 팀원이 지금 3명이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놀고 있으면은 그건 또 미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제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어 빵이 있네. 아 빵이 아니라 오렌지죠. 오렌지랑 사과 그리고 사이즈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토스터기 그리고 여기는 포크랑 나이프. 나이프는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여기 접시도 있고 정수기랑 쇼파. 아이 저기 시체가 있네. 집안에 이런 분수 놓으면은 어 막 비둘기 같은 거 와가지고 해서 어, 세수하고 그런다고요. 안녕하세요 수박스님. 제가 머리를 닦아드리겠습니다.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그렇지 헤드라인 나이스샷. 헤드라인 나이스샷. 키패드의 킹 스타트. 열쇠가 있다고요? 그럼 이거 아니세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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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나이 저희 지금 데킬라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그냥 편의점을 하나 사줄게. 어? 데킬라 그 술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다고. 어? 난 죽지 않아. 확인 사살까지. 굿바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죠. 아니 여기서 뛰어내린 사람이 어딨어요. 50분 동안 33만 달러를 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스 샷. 오케이 됐어. 어 잠시만요. 아니 핵은 전부 다 잡힌 거 아니었어? 아니. 됐어. 난 이제부터 펜서 조각상 들어갈 거야. 참고로 펜서 조각상이 뭐냐면 1년 전인가 반년 전인가 이벤트로 풀었었던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 트롤하지 말고 원투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내가 너 구해줄게. 여러분들은 패스팔 때 15분이면 끝나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댓글로 그런 말을 하실 때 저는 당신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펜서 조각상 2키 야 뜨거. 초코님 이거 금 드세요. 금 여기 지금 여기 이거 챙겨야지. 어? 알뜰하게 말이야. 어? 아 진짜 군침이 흐르죠? 금 보니까요. 금가루를 내서 초밥 위에다가 뿌려먹으면 맛있다고요. 아이 오 나이샷. 오 나이스. 오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알아? 어? 사람이 한결같아야죠. 그렇죠. 나이스 샷. 실제 수입 250만 달러 수입의 25% 62만 달러. 난 이제 또다시 GT5에서 차례 빌할 수가 있겠어.